another broken plate, another called off date. We never seem to get it right. Another heart attack, words that we can't take back. We are the reason opposites attract. Once you slam the door on the second floor, I regret it all. When I think it through, I can't help the way I feel for you. You make me lose my mind like all the time. It still feels right. 어, 더러워. 괜찮겠지? 더러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이거 메이크업을 찍기 전에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너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딱 켜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어쨌든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붓기차.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어떤 제품들을 많이 썼는지랑 뭐 그런 걸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제가 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겸 그리고 제가 원래 너무 잘 부어가지고 붓기차를 챙겨 먹어요, 항상. 아, 말한 게 왜 이렇게 답답하지? 후, 침착하고 다시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붓기차를 제가 브이로그에서 원래 보여줬었는데 정보를 안 알려드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브이로그보다 메이크업이 더 먼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요겁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아마 꾸준히 알려드려가지고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에 리뉴얼 된 거거든요. 저는 은미 언니한테 항상 구매를 하고, 근데 아마 이제는 안 한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세 박스 쟁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기초부터 일단 해줄게요. 일단 아까 토너는 이렇게 한번 닦아준 상태고 미스트를 한번 뿌려줄게요. 미스트는 라네즈 크림 스킨 미스트. 크림 스킨은 제가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구매한 지 꽤 됐는데 지금 이제 새로 뜯었어요. 그리고 렌즈는 홀로리스 3 칼라 그레이. 이거 렌즈를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너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세럼을 발라줄 건데 세럼은 블랑디바 리버스 세럼. 이게 제가 세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그리고 나 혼자서 세 통째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엄청 고농축이거든요. 근데 엄청 가벼우면서 되게 수딩젤 같은 느낌인데 딱 발랐을 때 수분감이 엄청 오래가요. 그래가지고 진짜 딱 진정시키기에도 되게 좋고 열감 올라왔을 때 피부 열감 낮춰주는 느낌 있잖아요. 수딩젤 바르면 이게 딱 그 느낌이에요. 일단은 영업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얼굴 부었다. 그리고 크림을 넣을게요. 크림은 역시 리버스 크림. 이것도 얼마 전에 새로 뜯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빨리 써가지고 제가 원래 붓기차 같이 이렇게 막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못 챙겨 먹거든요. 근데 붓기가 처음에는 잘 빠지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 붓기 빠지는 게 멈추더라고요. 붓기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붓기차를 엄청 챙겨 먹었는데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쌍꺼풀을 했다가 붓기가 안 빠졌었는데 붓기차 먹자마자 붓기가 확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효과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제가 이거는 자기 전에 꼭 먹고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기 전이나 진짜 눈 떠서 밥 먹기 전에 먹고 그렇게 엄청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 진짜 눈 붓기가 엄청 빨리 빠졌어요. 그죠? 엄청 빨리 빠졌죠? 원래는 여기 앞라인이 되게 이렇게 두꺼웠는데 이 라인 자체가 지금은 그냥 얼굴 자체가 부어가지고 부어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도 맨날 영업하거든요. 이거 붓기차 진짜 좋다고. 근데 이것도 진짜 좀 맛이 없었는데 먹다 보니까 좀 적응이 돼요. 먹다 보니까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까요? 제가 요즘 정말 자주 하고 있는 메이크업을 할 건데 그 전에 저 눈썹 진짜 많이 자랐죠? 속눈썹 영양제를 눈썹에도 발랐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마랑 눈썹부터 해줄 건데 그 전에 인가 컨실러 라이트 베이지 이걸로 피부 커버를 먼저 해줄 건데 살짝 얹어놔줄게요. 요즘에 진짜 큰 트러블은 잘 안 났는데 이 점점점점점점 하는 잡티가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살도 다시 찐 것 같아. 원래 빠졌었는데. 쿠마야 올라와.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쿠션으로, 저는 오늘 옐로우 쿠션을 쓸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쿠션을 안 쓰려고 했는데 오늘 성범이 만나는 날이거든요. 성범이라니까 또 이상하네. 범이 만나는 날인데 오늘 범이랑 데이트를 할 건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최근에 영상 안 올린 두 달 동안 진짜로 다른 파데를 쓴 적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니까 피부 화장에 공들이기도 너무 싫고 일단 그냥 대충대충 쓱쓱쓱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도 있고 그냥 이게 나한테 제일 잘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이 가서 오늘도 그냥 진짜 자주 쓰는 템 보여주려고 내 파우치 자체를 갖고 온 거여가지고 진짜 저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진짜로 다음에는 꼭 파운데이션을 여러 가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겟 레디 위드미 같은 거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쿠션 바를 때 약간 팁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양을 얹어서 그냥 이렇게 누르면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밀면서 살짝 밀어주듯이 발라주면서 이렇게 두드려서 펴주는 게 밀착이 정말 잘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바르려면 기본적으로 피부 요철을 조금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얇게 발려가지고 나중에 마스크 썼을 때도 진짜 덜 묻어나고 묻어나더라도 진짜 덜 지워져요. 이렇게 돼요. 아, 코가 이렇게 뚱뚱해졌지? 그리고 이제 이마에 살짝 파우더 해주고 파우더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팩트 요거랑 메이크업 브러쉬는 메이크업 포에버 128번 브러쉬예요. 이마가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앞머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앞머리를 내리면 떡이 되게 잘 지더라고요. 원래 제가 떡지는 그런 머리는 아닌데 파우더를 해줘야 좀 저녁이 되거나 이랬을 때 떡이 좀 덜 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팩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메이크업 포에버 팩트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메이크업 포에버 팩트는 되게 입자가 고우면서 그 고운 게 근데 이렇게 브러쉬 한번 묻으면 다 묻어나는데 얘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묻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스킬이 없는 건지. 근데 확실한 건 입자는 되게 곱거든요. 근데 정말 잘 안 묻어나고 이렇게 근데 얼굴에다가 딱 얹었을 때는 이렇게 되게 뽀송뽀송하게 잘 되긴 해요. 그리고 브로우를 그려줄게요. 브로우는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그레이. 아니다, 오늘은 내추럴 브라운을 쓰겠어. 오랜만에 나오는 소윤템. 눈썹이 정말 많이 들었다. 오늘은 눈썹을 그냥 눈썹 모양대로만 그려줄 거예요. 왜냐면 앞머리가 생겼기 때문에 눈썹에 공을 그렇게 막 시간을 크게 투자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아, 오늘은 메이크업 주제를 뭘로 하지? 쿠마야 마늘. 눈썹은 이 정도. 오, 눈썹 그리는 거 오랜만에 보여주는 것 같네. 그리고 반대쪽도 얼른 슉 그려줄게요. 마늘. 왜 마늘이 왜? 왜요 왜요? 뭐가 문제야? 오늘은 오랜만에 데이트 브이로그도 찍어볼까? 데이트를 안 한 지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눈썹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근데 어차피 저는 앞머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 마늘아! 마늘! 왜 불러! 이러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이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아이메이크업 해주기 전에도 눈밑 부분에 꼼꼼하게 쿠션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쌍꺼풀 다시 하면서 이게 한번 풀렸기 때문에 몽고주름이 있으면 계속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도 같이 텄거든요. 그래서 아직 앞팀 흉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쿠션으로 이렇게
흉터를 가리면 딱 괜찮은데 여기 보면은 흉터 때문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 보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창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도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꼭 가려줘야 돼. 근데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눈 윗부분에도 깔끔하게. 오늘은 팔레트를 요거를 쓸 건데 요거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뮬리 로맨스. 제가 최근에 이거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색깔이랑 발색이.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거울이 없어가지고 저 요즘 무조건 좀 편한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아무튼 여기서 일단 요거 뮬리 반 사람 반 요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넓게 깔아줄게요. 아 지금 너무 고민되는 게 이게 블러셔를 꼭 쓰고 싶은 블러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제 산 거여가지고 오늘 처음 써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블러셔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할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평소에 많이 하는 메이크업 할지 진짜 엄청 고민인데 그냥 반반 섞어서 하기로 했어요. 발색 너무 예쁘죠? 그리고 조금 더 얇은 브러쉬에 똑같은 컬러 묻혀가지고 눈 꼬리 부분이랑 눈 여기 앞쪽 부분 꼭 그 다음에 쌍꺼풀 요 안쪽에 안 채워진 부분에도 아 진짜 붓기가 너무 붓기 때문에 너무 얼탱이가 와가지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컬러로 음영을 줄게요. 이거는 이 눈 꼬리 부분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단 브로우로 애교살을 살짝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게 정말 메이크업을 최근에 하면서 느낀 건데 앞에를 트니까 좋은 점이 있긴 있어요. 지금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부담스럽긴 한데 혼자 제일 좋은 점이 제가 항상 메이크업을 할 때 앞트임을 항상 했었잖아요. 브로우든 뭐로든 이제 그거를 안 해도 돼요. 그걸 안 해도 아 그거 한 것처럼 메이크업이 되니까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나게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라이너를 좀 빼줄 건데 라인은 되게 연하게 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섀도우 뮬리랜드라는 근데 이 컬러가 맞겠지? 난 이렇게 써져 있는 대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 반대 아니겠지? 코색 약간 초코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걸로 브러쉬 살짝 묻혀서 점막 부분이랑 좀 이렇게 라인을 좀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그리면 너무 눈이 선명해져가지고 부담스러워. 저는 이렇게 섀도우까지로 하는 게 딱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점막을 이 정도로 채워줍니다. 이 컬러가 아주 예쁜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라인을 약간 눈꼬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줄게요. 약간 이렇게 예뻐. 그리고 반대쪽도 약간 이렇게 라인을 빼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어제 또 새로 산 홀리카홀리카. 아 이건 산 건 아니고 어제 홀리카홀리카 매장에 갔는데 그냥 글리터 사러 매장에 갔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 이 글리터 있잖아요. 이 노란색 글리터 이걸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또 자주 쓰고 제 주변 사람들이 엄청 영업을 많이 당해서 어제 그 에이슬 언니랑 언니가 이제 이 글리터를 사고 싶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홀리카홀리카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홀리카홀리카 매장에서 원 플러스 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제 엄청 많이 샀는데 일단 나 글리터가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이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제 가서 이거를 3개를 더 샀어요. 이걸 3개를 더 샀어요. 원래 사실 이 노란색은 선물 받았던 건데 이것도 분명히 내가 선물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노란색이 너무 예뻐서 이것만 쓰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3개를 추가로 구매를 하고 이것도 홀리카홀리카 거. 아 홀리카 글리터 너무 예뻐 진짜. 어쨌든 그래서 이 글리터가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이것도 사고 그리고 섀도우도 사고 했는데 총 사가지고 얼마 안 나왔어요. 한 영수증이 어딨지? 우리 사가지고 4만 원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4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그 홍대 점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제품들을 막 모아놓고 이제 그거를 사은품으로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 아이라인을 냉큼 가져왔어요. 아이라인이랑 하이라이터랑 그리고 립밤이랑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쨌든 요 아이라인 요거는 홀리카홀리카 원더드로잉 스키니 아이라이너 시나몬 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 눈 아이라인 부분에서 약간 좀 비어 보이는 부분에 살짝씩 터치만 해주고 이렇게 그냥 선명해진 정도만 선명해질 정도로는 이렇게 라이너를 아주 깔끔하게 빼주고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이 바로 위에 있는 요 컬러 요거를 묻혀가지고 똑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눈 밑에 언더 부분을 칠해줄게요. 이번에는 언더를 약간 원래는 제가 점막 부분에서 엄청 떨어져서 칠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점막 부분부터 이렇게 컬러를 입혀주듯이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게 확실히 딱 티가 나는 게 아이라인을 그리면 딱 이 앞트임 한 게 정말 잘 됐다라는 게 티가 나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제 글리터를 해줄 건데 무슨 색 글리터를 해주지? 여기 요거 첫 번째 요 컬러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눈 위쪽에다가 깔아줄게요. 근데 제가 앞에를 터가지고 이제는 요 글리터를 하는 방향을 좀 바꿨어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앞쪽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약간 눈동자부터 조금 뒤쪽?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전체적으로 깔아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컬러로 살짝 묻혀서 이 위에 한 번 더 찍어주고 너무 예쁘다. 애교살 부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애교살 앞쪽 부분에 글리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그냥 라인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고 나서 저는 글리터를 해줘가지고 일단 피부 화장을 먼저 끝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펴놨던 이 컨실러들을 눌러주면서 그리고 또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쿠션을 하고 바로 파우더를 넣는 것보다 쿠션을 하고 나서 좀 텀을 두고 시간 텀을 두면은 이 쿠션이 이 피부 속에 같이 이렇게 좀 찹하고 스며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쯤 되면 이제 좀 더 덜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덜 묻어날 타이밍에 파우더를 해주면 피부 화장이 진짜 오래 가요. 이렇게 컨실러를 펴줬으면 이렇게 얇게, 엄청 얇게 깔아줍니다. 잡티가 있는 부분은 덜 밀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만 밀어주고 이런 부분. 진짜 요즘에는 포인트가 그냥 최대한 얇게 메이크업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피부 화장을 해주고 나서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면서 이 피부 쿠션을 좀 이렇게 픽스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속눈썹 엄청 길어졌거든요? 다들 안 믿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지금 마스카라를 할 건데 원래 제가 마스카라를 했을 때 보여줬던 속눈썹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엄청 많이 보여요. 진짜 속눈썹이 미쳤어. 그리고 원래 뷰러를 할 때도 속눈썹이 안 보였었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한평생을 속눈썹 없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진짜 속눈썹 영양제가 효과가 있나 봐. 그 영양제는 제가 브이로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영양제가 저도 페북 광고 보고 네이버 몇 번 검색해보고 산 거거든요. 근데 그냥 솔직히 저는 그런 거 그냥 한번 보고 한번 속아주자 하는 그런 쪽이어가지고 진짜 그거 하고 한번 속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매했는데 진짜 효과 짱이에요. 마스카라는 요거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컬업 볼륨 블랙인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제가 정말 이거 진짜 역대급 수윤템. 진짜 속눈썹 없는 분들 이거 꼭 써보세요. 와 진짜 속눈썹이 너무 예뻐지고 제가 마스카라를 원래 안 쓰고 연장을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연장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연장을 안 했거든요. 세 달째인가 이제. 내가 그 이후로 그 속눈썹 영양제를 바르고 또 속눈썹이 이렇게 튼튼해지고 좀 볼륨감이 생기면서 얘를 또 하니까
와, 더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써가서 다시 사야 돼요. 이렇게 일단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 묻었다. 봐봐요. 어때요? 대박이죠? 오!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오랫동안 써가지고 살짝 떡이 졌는데, 이거 말고 브라운 컬러도 있는데 그게 섬유질이 조금 더 많고 길고 가늘어요. 근데 저는 얘를 너무 오래 써가지고 지금 살짝 떡이 져가지고 지금 이런 거지. 어때요? 대박이죠? 너무 예뻐. 아래 속눈썹은 요거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롱앤컬 마스카라 레벨 2 모어덴텐메리. 이거 딥브라운으로 할 건데 이거 전에 일단 이걸로 눈 밑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컬러그램 톡 아티스트 포뮬라 크림 라이너 코랄 브라운이거든요. 근데 얘가 눈물 라인을 그리면 정말 예뻐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눈 밑에 해가지고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눈물 라인 그려주면 너무 예쁘죠, 진짜로. 이제 아까 그 어퓨 마스카라로 언더 속눈썹을 해줄게요. 역시 이것도 소윤템이야. 이거는 엄청 얇게 길어져요. 이렇게 하고 너무 예쁘다. 그러고 이렇게 오늘 이거 쓸 건데 립을 오늘은 이 컬러를 쓸 거여가지고 이 컬러에는 뭐가 잘 어울릴까요? 핑크도 잘 어울리겠다. 근데 내가 전체적으로 눈을 섀도우를 핑크핑크하게 해가지고 립을 먼저 일단 발라줄까요? 일단 어뮤즈 크림 매트 로즈 마멀레이드. 이거 짱 예뻐요. 이런 로즈빛이거든요. 이 로즈빛도 있고 다른 컬러는 약간 오렌지빛 나는 코랄 컬러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로즈빛을. 이게 왜 됐냐면 바를 때 일단 밀착감이 되게 좋아서 포토샵으로 그냥 입술 칠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정말 가벼워가지고 다른 립들 바를 때는 립들이 얹어지는 느낌이라면 그냥 얘는 약간 내 원래 입술색인 것처럼 좀 지우개로 지워주는 느낌? 이게 베이스 컬러로 쓰기 딱이에요. 그리고 요플레 현상도 진짜 적고 예쁘죠? 근데 대신 단점이 있다면 자연스러워서 약간 쌩얼에 바르기 좋은 립인데 너무 자연스러운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딱 베이스 컬러로 많이 바를 걸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파우더를 슬슬 해볼까요? 파우더는 아까 똑같이 볼 부분을 이렇게 얹어줄게요. 어, 광 사라졌다. 꼼꼼히 발라줘야 돼, 진짜. 이렇게 꼼꼼히. 이게 가끔 파우더를 바르다 보면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이 벗겨질 때가 있거든요.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럴 때는 그 위에다가 쿠션을 한 번 더 얹어줍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 브러쉬 끝부분으로 살살 터치하는 거랑 그리고 그냥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바르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고 이 위에 그냥 쿠션으로 아무것도 묻히지 말고 퍼프로 그냥 한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밀착된. 아주 밀착이 잘 돼요. 스쿨퍼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 그리고 브러쉬는 필리밀리 브러쉬 552번. 요게 약간 딱딱하고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코 쉐딩 할 때 진짜 잘 잡혀요, 라인이. 일단 이 납작한 부분으로 넓은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쓸어서 이 눈 위쪽 여기를 한번 이렇게 채워주고 그러면 여기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콧대가 그럼 이렇게 잡혀요. 그러고 먼저 여기 코 끝부분 여기를 날렵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콧대를 잡아주고 저는 이 콧볼 부분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콧볼 끝에 부분도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너무 콧볼 부분에만 몽우리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연한 컬러를 붙여가지고 여기 콧 대부분도 자연스럽게 이 밑으로 같이 쓸어내려주면 여기 부분도 같이 그림자가 지면서 여기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입술 밑에도 리얼테크닉 201번 브러쉬 이걸로 전체 다 붙여가지고 잘 섞어서 턱 부분을 꾹꾹 눌러주듯이 그냥 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아, 나는 턱 쉐딩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제가 스킬이 없는 것 같아요. 턱 쉐딩 스킬이 그냥 어려워. 이렇게 돼도 근데 얇아지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 광대 부분도
있고 턱 끝에도 글리터는 오늘 이걸 발라주겠습니다.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아이스팬 글리터 텐저린 파츠. 이게 약간 코랄인데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딱 진짜 코랄 컬러. 예쁘죠? 너무 많이는 말고 이 눈 밑에를 따라가지고 여기부터 아까 라이너 그려줬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여기도 그리고 눈 쌍꺼풀 앞 여기 빈 부분 이 빈 부분에도 이렇게 살짝 채워주면 얼마나 예쁘게요. 이렇게 해줬을 때 눈 떴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헉, 예쁘다. 이거 블러셔는 오늘 이거를 쓰고 싶은데 이거랑 잠시만요. 일단 그 전에 3CE 페이스 블러쉬 누드 피치 이걸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약간 저는 이렇게 사선으로 깔아줄 거예요. 이걸로 그냥 그라데이션 정도로만 될 수 있게 이렇게만 깔아주고 그냥 너무 뜬금없이 레드 컬러가 나오면 뭔가 너무 뭔가 컨셉 화장 같으니까 보통 이런 레드 진한 컬러를 바르면 한 번에 확 가루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블렌딩을 잘해서 손등에다가 덜어가지고 발라줄 거예요. 여기 눈 밑 부분부터 이렇게 얹어볼게요. 예쁘다. 어, 정말 연하게 올렸는데 너무 예쁘네. 너무 예뻐! 이거 이쪽을 따라서 여기도 같이 내려오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남은 여분으로 콧잔등까지 살짝 터치해주고 그리고 여기 턱 부분도 그리고 뭔가 여기 위에만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얼굴 중안부가 긴 얼굴형이어서 아까 3CE 발랐던 걸로 이 밑에도 살짝 이렇게 내려오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좀 짧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너무 위에만 몰려있으면 하관이 너무 길어 보여가지고 확실히 얼굴이 좀 덜 길어 보이죠. 립은 저는 요거를 바르겠습니다. 오늘 페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 봉인 해제 그리고 너무 예쁘다. 살짝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번지듯이 해줄게요. 아 그리고 약간 얘도 섞으면 예쁠 것 같은데 어때요? 얘도 섞으니까 예쁘죠? 립은 그래서 총 뭘 썼냐면 처음에 어뮤즈 크림 매트 로즈 마멀레이드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페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 봉인 해제 깔고 그 다음에 아리따움 글로우업 애플립 틴트 8호 허니 크리스프 요거 이렇게 세 개 깔았어요. 너무 예뻐. 개인적으로 컬러는 얘가 정말 잘 나왔는데 페리페라가 아리따움에서 이번에 나온 게 정말 예뻐요. 진짜 이게 입술에 막 광택이 엄청 돌고 지금처럼 제가 원래 광택 도는 립을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막 찐득하고 이래서 근데 얘는 별로 안 찐득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빠뜨린 거 없나? 저는 이제 헤어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마 봐봐. 구마 귀여워. 짜잔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끝냈어요. 맞다 나 귀걸이 해야 돼. 에이 귀걸이 해야 돼 나. 짜잔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옷까지 다 입었고 원래 제가 앞머리를 완전 풀뱅으로 잘랐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앞머리가 너무 빨리 길러가지고 지금 시스루뱅이 돼가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빨강 색깔 가디건을 입을 거예요. 이렇게 입고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안녕.